광주 광산을 후보로 공천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를 찾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선거 후보로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권은희 전 과장은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두기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광산을 선거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양심 선언의 진정성이 훼손될 거라는 지적에 대해 진실을 밝혀 우려를 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밝혀진 진실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이, 또 제가 걸어왔던 길이 진실을 위한 길이었고 진실을 밝혀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덜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 전 과장은 수도권 대신 당선이 보장된 광주에 출마했다는 비판에 대해 광주 정신을 실현하는데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정신을 얘기하면서 어느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일한 뜻과 동일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다른 지역에 나가야만이 그러한 거를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 전 과장은 전략 공천으로 시민 선택권이 빼앗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을 진지하게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략 공천에 대해 과연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